10번 정도 들러 관리를 하고 있다. 아무도 안 살아. 이 집엔 명렬 씨가 온전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던 유일한 시간이 고여 있다. 애 둘은 저 우리 신우 집, 그 우리 남편 집 거기서 다 놓고 우리 이제 그 사대가 살다가 우리 집을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안드레아가 그때 우리 11월 달에 왔으니까 석 달 돼서 이 집으로 새로 이사 왔어요. 그 지금은 골동품 집이야. 그래서 정리를 안 해가지고, 왜냐면 아무도 안 사니까 애들이 그냥 그대로 사는데 안 사니까 골동품 집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4대가 모여 살았던 독일인 집안으로 시집을 와 살았기에 집안 어디쯤에 정을 붙일 만한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국의 고가구가 침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옛날에 제가 그 박람회 그때 가서 이제 항상 가서 보고 뭐가 왔나 하고 노유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항상 사서 모았어요. 그때 우리 딸님이 이쁘다고 지금 지달래 그래 니 해라 그랬어. 근데 지금 시계도 안 가다네요. 누워 자고 있어요. 아, 시계도 안 가요? 예, 지금 자고 있어요. 또 밥을 안 주니까 이것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야, 옛날 사진이네. 옛날, 아주 옛날 사진이네. 왔을 때는. 용해, 용해네. 여기서 나니까 단속 없이 실컷 입으셨겠어요. 예. 엉디가 다 나오는 그 미니스커트, 그때 유행이었으니까. 뭐, 그때 한참 젊었으니까 뭐 겁이 나는 게 있습니까? 아이고, 참말은 못 살아. 1966년부터 10년간 만 천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됐다. 가족을 위해, 가난한 나라를 위해 꽃다운 푸른 청춘들이 희망을 찾아 떠난 만리타국 독일. 명렬 씨도 1970년 1월 29일 22살에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45년의 타향살이 그녀의 인생 역경이다. KBS